안녕하세요. 신자오 화입니다. 전수가 갔습니까? 1월에 갔습니까? 베트남에 갔어요. 그래서 일은 했어요? 비행기로 갔어요? 회의 때문에 갔어요? 누가 갔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은 했어요? 어떻게 갔어요? 왜 갔어요? 만약에 전수가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하면 그냥 전수가 갔니? 전수가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거기에 누가 갔는지 궁금하면 누구 갔습니까? 누구 갔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거를 공부한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부터 알아볼게요. 누가, who, 베트남어로 I라고 해요. 여기 우리가 전수는 가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전수는 가요. 철수의 자리에 누가, I, 누가라는 의문사만 넣어주면 누가 가요? Who go? 라는 의문문은 만들 수 있어요. I, D, who go? I, D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He, now, 언제, when 이라는 의문사네요. 전수는 1월에 가요. 당, 못, 절수, 리 여기도 똑같이 당, 못, 1월의 자리에 He now, 언제라는 의문사만 넣어주면 전수는 언제 가요? When 전수 go? 그런 의문문은 만들 수 있어요. He now, 절수 리. When 전수 go? He now, 절수 리.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다음 의문사는 볼게요. Z, 무엇, what이라는 의문사네요. 전수는 일을 해요. 전수, 람, 위역. 그러면 전수는 무엇을 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굉장히 쉬워요. 전수, 람, 위역. 여기, 위역. 일의 자리에 Z, 무엇을 대체해주면 전수는 무엇을 해요? 라는 의문사를 만들 수 있어요. 전수, 람, 지. 절수, 람, 지. 절수, 누, 왓. 이런 순서대로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의문사를 볼게요. New, day, now. 이번에는 how, 어떻게 라는 의문사를 배워볼게요. 전수는 비행기로 가요. 전수, 리, 망, 마이, 바이. 이번에도 똑같이 망, 마이, 바이. 비행기로 자리에서 new day now 어떻게 의문사로 대체해 주시면 전수는 어떻게 가요? 전수는 go, how 그런 의문문은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전수 be new day now 전수 go, how 너무 쉬운 거죠? 이어서 볼게요. do, 어디라는 의문사네요. 전수는 베트남에 가요. 전수, 니, 베트남. 전수는 어디에 가요? 이번에도 역시 베트남, 베트남의 자리에 do, 어디라는 의문사만 넣어주면 전수는 어디에 가요? 전수, go, where? 라는 의문문은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전수, 니, do. 전수, go, where? 그런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이 싸우 왜라는 의문사는 배워볼게요. 전수는 회의 때문에 가요. 전수 리위웍합 전수는 왜 가요? 앞서 배운 다섯 개의 의문사와 같으면 위웍합 회의 때문에 이 자리에 다이 싸우 왜 의문사만 넣어주면 됐지만 이번은 예외로 다이사 외는
맨 앞에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수는 왜 가요? Tại sao 전수 đi? Why 전수 go? 그런 순서대로 말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의문사 의문문은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비엇!